오늘은 더 덥겠군. 젠장. 좋아요. 자,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모토볼라입니다. 울릉도 3일차 두둔. 그래요. 오늘 이제 울릉도 마지막 날인데 이틀이면은 볼 거 다 보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오늘 일정은 1시까지 좀 시간을 때우다가 배가 15시 배고 차량 선정을 위해서 또 1시간 정도 일찍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가서 차량 선적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배 타서 다시 육지로 돌아가면 되는 일인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침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제 못 먹은 따개비 칼국수를 먹으려고 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밥을 먹고 좀 이쁜 카페 같은 데 가갖고 앉아서 놀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때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몸 컨디션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지금 나도 나이를 먹었나, 약 먹고 하루 자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아이고, 바다 이쁘다, 바다 이쁘다. 오늘 날씨도 완전 환상이네. 와, 씨. 저기다. 울릉도 태양식당. 따개비 칼국수. 어이씨야. 그래, 여기는 좀 신기하게 주방이 앞에 나와 있어. 오케이, 들어가 볼게요. 오. 써있네. 식당이 있군. 오. 디저트. 오, 밥 대신에 호박이 들어있구나. 울릉도 단호박 식혜. 나름 시원할 때 먹어줘야지 그래도. 아, 좋아. 따개비 칼국수 아주 잘 먹었어요. 맛있네. 진짜 맛있다. 저 따개비 칼국수 진짜 울릉도 추천합니다. 녹진하니 아주 좋네. 좋아. 정말 다시 봐도 아름답구만. 이 녀석을 놔두고 다시 떠나야 된다니. 아니야, 또 올 수 있어. 울릉도는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이지. 나의 흑흑흑야. 빰 빰. 아, 자, 그렇습니다. 동쪽의 아름다운 섬 울릉도 이제 곧 떠나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 뭔가 좀 아쉬우면서도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섬인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투어를 오실 때는 가을에 오세요. 가을이 최고야. 여름 너무 더워. 아유. 오, 배가 들어온다. 하이 선 크루즈 호. 오케이. 자, 이제 승선수속을 하러 가봅시다. 예매하셨나요? 네. 10분쯤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2시 50분부터 3시 10분까지 배신선 가능하시고요. 네. 차량은 2시 반까지 네.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하얀색깔 철문 열려있어요. 아, 네. 그 앞에 가시면 컨테이너 게 있거든요. 오토바이 걸려서 안내받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그렇다는군요. 언덕을 하러 갑시다. 여기서 쭉 들어가면 돼요. 여기 있네. 선 플라워호 크루즈 차량 선적 대기장소. 와, 씨, 겁나 멋있다 진짜. 아, 저기구나. 저 컨테이너 박스 뜨거워도 참을 수 있어. 나는 참을성이 많은 아이니까. 모토볼라. 예. Yeah. 뭐라고 신호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발권 받으시고 직접 찌르실게요. 네. 오토바이신가요? 네. 오토바이는 고객님이 직접 싣기 때문에 네.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라고 하시면 바로 싣고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토바이 싣으시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싣는 건데 예. 언제쯤 될지 여쭤보라고 하시면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이요? 예. 예,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승선하도록 합니다. 잘 있어, 울릉도. 아직 가는 건 아니지만. 갈 때는 조금 다르군. 감사합니다. 오케이. 메인 스탠드로 해고. 울진에서 보자. 빠이.
6경 수포 15주 수포 자선 안내를 위해 승선권을 준비해 주시고 천천히 가운데로 올라가십시오. 무한반복 계단 올라가서 거울 뒤쪽으로 가세요. 잘 있어 얼릉도 바이바이. 차량 운전자 먼저 내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못 내려가지. 내려가시면 매운 냄새만 맡는데. 괜찮은데. 네, 챙길 게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손님 2층에 있어요. 네. 네. 매운까지 또. 잘 있었니? 아주 뽕뽕 싸매져 있구나. 아 네. 잡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씨. 자 드디어.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아유 반갑다. 자 잠깐만 세팅을 좀 바꾸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기 상어 뚜루두뚜루. 자 갑니다. 모트볼라는 성남으로 분당으로 갑니다. 뭐지? 분명히 올 때는 330km였는데 지금은 왜 350km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후장창 달려보는데 어차피 뭐 얻어갖고 영상은 안 찍을 거예요. 도착해서 도착하는 순간 잘 도착했다고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어차피 도착 못하면은 이 영상도 완성되지 않아. 난 알고 있어. 그렇지? 자 그래요. 아주 즐거운 여행 울릉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돼서 달린다는 느낌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낯선 곳에서 여행을 한다는 느낌 자체가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여행을 조금 더 자주 하고 싶고 저는 젊었을 때 많이 해놓으라는 어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게 정말 몸도 느껴지게 되네요. 자 이번 울릉도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모토볼라였습니다. 뿅! 드디어 도착. 다시는 125로 장거리 투어인가. 아 개빡세네. 이러면서 또 갈 거다 알아요. 수고했다. 이번 투어 총 거리 898.5 반올림에서 900km 주행했다 치죠. 와우.